한자 이야기, 낱말 이야기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은 견리망이라는 사자성어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만 원래 2023년도 우리나라 교수협의회인가요? 거기서 선정한 원래의 사자성어로 견리망이가 이렇게 꼽혔다 이렇게 되죠. 예, 이 뜻과 그리고 유래, 출전 이런 것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견리망이다. 견, 본다, 볼견자죠. 리는 이롭다. 이로울리 또는 날카롭다는 그런 뜻도 있습니다. 망은 있는다, 잊을 망. 의는 오를 이, 그렇죠. 결리, 뭔가 이로운 것을 보게 되면, 내한테 이롭겠다 싶은 것을 보게 되면 옳다는 것을 잊어버린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뭐 바람직한 그런 덕목은 아닙니다. 네. 자, 볼견자는 눈목자와 어진 사람인이죠. 사람에서 눈을 강조한 그런 모양이다. 리는 이롭다. 네. 벼화자예요. 칼도방. 벼를 칼로 이렇게 벤다. 추수를 한다. 이럴까요? 그래서 날카롭다는 뜻도 있고, 추수를 하게 되면 이로움이 생기겠죠. 네. 막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망은 잊어버린다. 네. 여기에 망할 망자예요. 그렇죠? 망한다. 없어진다. 그리고 마음심이다. 마음에서 없어진다. 잊어버린다. 네. 그리고 의는 옳다. 상당히 많이 쓰는 글자예요. 글자는 복잡하지만. 뜯어보면 위에는 양양자입니다. 양양자 밑에 나아자다. 나아. 그렇죠? 나아자는 이렇게 톱니 같은 막 그런 무기와 같은 것을 얘기한다. 그래서 톱니 같은 무기로 양을 이렇게 잡아서 제사를 지내는 것이다. 하늘에 제사를 지내는 것은 옳은 행위다.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견리망이다. 사전의 뜻을 보니 눈앞에 이익을 보면 의리를 잊는다. 그렇죠? 이익이 보이면 그리고 의리를 잊어버린다. 또는 눈앞에 이익이 보이면 의리를 줘버린다. 막 같은 뜻이 되겠습니다. 이 말은 잘 안 쓰지만은 견리사의란 말은 많이 우리가 접하죠. 딱 반대가 되겠습니다. 그렇죠? 견리, 눈앞에 이익을 보면 이익을 먼저 생각한다. 의리를 먼저 생각한다. 이렇게 되죠. 견리사의. 네. 어떤 이익이 생겼을 때 야, 의리를 따르느냐. 그렇죠? 의리를 줘버리느냐. 뭐 두 가지다. 서로 상대되는, 반대되는 의미다. 견리사의 견위수명. 이것은 우리 안중근 의사의 어떤 유목에도 잘 나타나 있죠. 논어에 나오는 말이다. 그렇죠? 자, 그러면 견리망이다. 이것은 어디 나오느냐 하면 사기에도 나오고 한서에도 나오고 또 장자와 관련돼서도 나오고 막 여러 곳에 나온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오늘 여기에서는 한서, 반고가 쓴 한서에 나오는 것을 내용을 중심으로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좀 복잡하게 보입니다만 뭐 알고 보면 그렇게 복잡하지도 않습니다. 여기 이제 한서의 열전에 보면 번역 등관 부근주 전이다 막 이렇게 상당히 복잡합니다. 이게 이제 사람이 일곱 사람이에요. 번은 번쾌, 역은 역상, 등은 하후영, 그리고 관은 관영, 그리고 부는 부관, 근은 근자입니다. 근은 근허, 주는 주설. 뭐 저도 모르는 내용입니다, 사실. 이것은 이런 걸 공부를 많이 하신 분들이 아시리라 생각이 드는데, 오늘 이러한 책이 나오는다. 여기에 일곱 사람의 열전을 이제 같이 적었는데, 여기에 역상이라는 역상과 관련된, 거기에 나오는 것이다. 자, 오늘 등장인물 잠깐 볼까요? 한나라 고조, 한고조 유방이 나오고, 유방은, 참고로 알 수 있죠. 유방, 그리고 유방의 비, 여후가 나온다. 그렇죠? 그리고 여기에 나오는 역상이라는 사람이 나온다. 역상은 한 고조 유방이 이렇게 나라를 세울 때 상당히 도움을 많이 준 초한, 그렇죠? 초나라, 항우와 이렇게 싸울 때 활약한 장군이다. 근데 이 사람은 역기라는 사람의 아버지다. 역기가 있다. 역기. 글자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역자가, 그렇죠? 역상의 아들이다. 그리고 여록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여록은 이 여후의 조카다. 네. 그리고 주발과 진평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사람들은 이때 이제 말하자면 높은 관리다. 이렇게 되겠어요. 자, 한고조가 죽었을 때, 한고조가 죽고 나서 여후가 거의, 나라를 다스리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상당히, 뭔가 스토리를 많이 남긴 좋지 않은 그런 황후가 된다. 이렇게 됐어요. 근데 한고조 유방이 죽으니까 그 많은, 제후국의 나라들은 원래는 유씨가 이렇게 차지를 해야 되는데 여씨 쪽에 많이 몰아줍니다. 그리고 힘을 다 여씨로 몰아준다. 이렇게 되겠어요. 고조가 죽고 자기 아들이 이렇게 황제가 됐는데 상당히 좀 나약했다. 그래서 나라를 이제 쥐고 흔든다. 이렇게 되겠어요.
자, 그러니까 이제 여기 대신들, 그렇죠? 주발이다, 진핑이다, 또 많은 대신들이 이 상황을 아주 못마땅해 하고 어떻게 하면 제대로 돌려놓을까 생각을 하는데 여우의 힘이 너무 강했기 때문에 꼼짝달싹 못합니다. 자, 근데 드디어 여우가 죽었어요. 여우가 죽고 나서 이제 다시 유씨 가문으로 이렇게 힘을 모아주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때 병권을 누가 쥐고 있느냐 하면, 여록이라는 여씨가 쥐고 있다. 여후의 조카가 여록이 쥐고 있다. 그래서 어떻게 움직이기가 상당히 어렵다. 이때 이 여록은 역상의 아들 역기와 상당히 친했다. 두 사람이 아주 절친인 모양이에요. 그래서 주발과 진평이 역상에게 가서 당신의 아들에게 얘기를 해서 어떻게 여록을 잘 이렇게 구슬려서 이렇게 병권을 이렇게 내놓을 수 있도록 하라. 이렇게 해서 결국은 그대로 얘기가 잘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여록은 이제 군권도 빼앗기고 해서 여씨를 싹 죽여버리죠. 그리고 나서 이제 유씨에게 다시 이렇게 힘을 모으는 막 그런 역할을 했다. 자, 그 스토리가 이제 한서에 나와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것은 아주 절친인 역기와 여록 있었는데 역기가 여록을 속였다. 속였다. 이렇게 되겠죠. 그 스토리를 이제 반고가 한서에다가 이 사건을 기록을 하고 논평을 합니다. 이 당시에 이제 한 문제가 올라옵니다. 한 문제는 한나라 이제 세 번째 이제 황제가 되는데 한 문제가 있을 때이그 당시 사람들은 역기가 친구 여록을 배반했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렇죠? 여록을 속여서 결국은 군권을 빼앗고 여씨를 몰락시켰다. 이렇게 이제 사람들이 좋지 않게 생각하겠죠. 그런데 반고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지만 역기는 한편으로는 아버지를 구하고, 네, 주발과 진평이 역기의 아버지 역상을 아주 공격을 한 것이에요. 당신 아들이 이렇게 하지 않으면 당신은 굉장히 어렵게 된다. 이렇게 상당히 공격을 하니까 그 아버지도 구하고, 그리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국가의 안정, 그렇죠? 유씨 가문의 왕조인, 그렇죠? 한나라를 이렇게 구했다. 이렇게 되죠. 그렇게 해서 이 역기가 그런 행위를 했다. 친구를 배반했을지언정 아버지를 구하고 나라를 안정시켰다. 이렇게 반고가 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익을 보고 친구를 배반하고 도덕을 무시했다고는 말할 수 없다. 이렇게 반고가 총평을 내립니다. 그렇지만 그 시대에 떠돌던 말은 이제 하나의 관용어가 됩니다. 이익을 보고 정의를 망각한다. 예. 역기가 친구 여록을 배반했다. 역기의 이익을 위하여 친구라는 어떤 도덕적인 막 그런 것을 내팽개쳤다라는 이제 그런 말이 이제 그때부터 지금까지 전해져 내려온다. 막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견리망이라는 이제 그런 사자성어를 우리가 원래 뭐 사자성어로 정해지게 됐는데 지금 이 시대에 그것이 정해진 것, 꼽힌 것, 그것이 뭔가 시사하는 것이 좀 있지 않겠나 그런 것은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도 또 각자 생각이 있으리라 그렇게 느낍니다. 자, 글자를 좀 살펴볼까요? 볼견이다. 근데 이 글자는 볼견도 되고 배운다 할 때는 현이란 그런 소리도 있다. 대체로 이제 견자로 읽힌다. 발견한다, 의견이 있다. 회견을 한다. 선견지명이다. 그러죠? 견물생심이다. 뭐 여러 가지 말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알현한다 할 때는 이건 뵙는다는 뜻이에요. 배울 현이다. 알현한다. 그렇죠? 높은 사람을 이렇게 찾아가 뵙는 것, 왕을 찾아가 뵙는 것은 알현이다. 이때는 알견이 아니라 알현이다. 그리고 여기는 뵙는다는 뜻도 있고 나타난다는 뜻도 있습니다. 나타난다는 뜻을 할 때는 또 현으로도 쓴다. 그것이 이것과 같은 의미다. 나타날 현. 그렇죠? 실현한다. 아마 현실적이다. 여러 가지 있다. 또 하나, 아마 그 상법 같은 데서 보면 이렇게 표현대리, 또 표견대리, 막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이때 이것을 무엇으로 읽어야 되느냐? 표견으로 읽어야 되느냐? 표현으로 읽어야 되느냐? 네, 이렇게 있습니다. 같은 낱말인데 지금 현재 우리 사전에는 이렇게 쓰고 표현대리라는 그런 낱말도 있고 이렇게 쓰고 표견대리라고도 한다. 그렇지만은 또 어떤 자료들 또는 어떤 사람들의 주장에 의하면 이것을 표견으로 읽어서는 안 되고 이것도 표현으로 읽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도 합니다만 현재 우리 사전 기준으로는
표현 대리가 나오고 표견 대리. 같은 의미다. 예, 그렇죠. 제가 표현 대리나 표견 대리의 어떤 내용에 대해서는 여기서 설명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좀 궁금하시면 한번 사전과 인터넷을 한번 찾아보시면 어떨까요? 자, 니는 이롭다. 또 날카롭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굉장히 많이 씁니다. 금리, 이익, 이자, 권리, 유리, 분리. 그렇죠. 승리한다, 예리한다. 대체로 보면 이롭다는 뜻으로 많이 쓰이는데, 예리하다는 것은 날카롭다는 그런 뜻으로 쓰이죠. 그렇죠. 얘도 날카롭다. 니도 날카롭다. 여기에 나무목을 더하면 배를 뜻합니다. 배. 그렇죠. 배, 이, 리, 자. 이화여대 할때 리, 자. 그리고 마음 신방변을 붙이면 영리하다 하는 영리할 때 쓴다. 그리고 병들어 기댈 역을 붙이면 이제 설사다. 설사. 우리가 병 중에 이질이라는 병이 있죠. 이질. 그때 쓰는 그런 글자다. 망은 망한다는 뜻이에요. 죽는다, 잃어버린다, 달아난다, 뭐 여러 가지 뜻이 있다. 도망한다, 망명한다, 망신이다. 망자는 이제 죽은 사람을 얘기하죠. 사망, 멸망, 뭐 상당히 많이 쓰인다. 여기 아래에 마음심을 넣으면 잊어버린다는 뜻이에요. 왼쪽에 신방빈을 붙이면 바쁘다는 뜻이에요. 이두 개를 달 구분을 하셔야 됩니다. 예. 마음이 밑에가 있으면 잊어버린다. 마음을 옆에 달고 있으면 바쁘다. 그런 뜻이에요. 네. 망각한다 그랬죠. 건망증. 그는 건강하다는 뜻이에요. 건강하고 다는 뜻이 있는데 또 잘한다는 뜻도 있어요. 뭘 잘한다. 그래서 건망이라는 것은 잊어버리기를 잘한다. 잘 잊어버린다. 그래서 건망증이다. 물망초. 물은 하지 않는다는 뜻이죠. 나를 잊지 마세요 하는 그 물망초 꽃에 꽃말을 그대로 이름을 붙인 것이 있는데 물망초다 그렇죠. 그리고 바쁠망증은 망은 다망하다, 공사다망하다, 아주 아주 바쁘다 그런 얘기예요. 망중한 바쁜 가운데 좀 틈이 난다, 좀 한가하다 하는 것을 망중한 이렇게 되죠. 우리가 아주 바쁠 때 주로 바쁜데도 조금씩 이제 좀 결를이 생길 때가 있다. 그것을 망중한이다. 그리고 망자가 또 만드는 다른 글자가 많습니다. 아래에 여자 여를 붙이면 허망하다, 망령되다, 허망하다. 예. 또 위에 풀초를 붙이면 까끄락이다, 까끄락이. 벼나 보리나 이런데 위에 보면 까끄락이 있죠. 그런 어떤 식물을 얘기한다. 또는 망종이다. 여기서 이제 우리 24절기의 하나다. 그렇죠? 네. 벼를 심고 보리를 먹고 하는 막 그때를 망종이라 한다. 6월 6일 정도 전으로 해당이 되죠. 까끄락은 망에 삼수를 붙이면 아득하다. 네. 망망대해. 그리고 발할망자도 보면 여기에 망할망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룰자가 있고 그렇죠. 네. 바란다, 희망, 절망 이렇게 되죠. 네. 그리고 오른쪽에 우부망을 붙이면 지역 지명이다, 산 이름이다, 산 이름 망이다. 우리가 북망산 그렇죠. 중국에 가면 북망산이 있다. 또 여기에 읍설망이라는 이런 글자, 여기도 망자가 들어있다. 발음 기호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망자가. 그렇죠? 물론 그물을 뜻하기도 한다. 망극하다. 끝이 없습니다. 전하 망극하옵나이다 할 때. 그렇죠? 전하의 은혜가 망극하다. 끝이 없다. 실사를 붙이면 또 이것도 그물망이다. 망나한다. 망나는 망은 물고기를 잡는 그물이다. 라는 새를 잡는 그물이다. 물고기도 잡고 새도 잡고 전부 잡는다. 그래서 다 모두를 포함하는 것을 망나라고 한다. 이렇게 되죠. 의는 옳은 의다, 옳다, 의롭다. 그리고 의미라는 뜻이 있습니다. 의미, 뜻. 예, 무슨 무슨 뜻이 있다. 그걸 인공적으로 하는 것이 있고 굉장히 뜻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정의다. 발을 정자로 쓰면 저스티스를 얘기한다. 옳다. 그렇죠. 예. 그리고 정할 정자로 쓰면 데피니션을 얘기한다. 뜻. 정의는 무슨 무언가 이것이 이렇다라고 딱 규정하는 그것이다. 정의다. 그렇죠? 이때는 옳다는 뜻이지만 여기에서는 의라는 것은 뜻을 얘기한다. 뜻을 정해준다. 그렇죠? 규정을 해준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무엇에 의의할 때 의의가 어떻다, 의의가 있다 없다. 뜻의자 이것도 옳은 의자지만 여기서 뜻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무슨 민주주의의 의의다 하면 민주주의라는 뜻이 무엇이냐는 것이죠. 그래서 같은 글자다. 의도 의나 같은 글자다. 그래서 한 낱말을 만든다. 그리고 동의어, 뜻이 같은 말이다. 그렇죠? 예, 동의어. 이때는 이것도 쓰고 이것도 쓴다. 조금 헷갈릴 수 있습니다. 예. 그리고 무슨 무슨 주의할 때도 쓰고 의무할 때도 쓰고.
의족이다. 의족 할 때는 의는 인공적으로 만든 것이다. 그렇죠? 네. 뭐또뭐 여러 가지 인공적으로 만든 그 신체를 보완해 주는 그런 기구들이 있습니다. 의형제다. 그렇죠? 의형제는 뭐 의부 뭐 이렇게 하듯이 실제로 혈연 관계가 없는 가족을 얘기할 때 의형제래. 그리고 가족이 아닌 경우에도 의형제를 맺는다. 결의 형제, 결의 형제를 줄임말이 의형제인데 이때도 이런 걸 쓴다. 자, 그리고 이제 의자가 들어가는 중에 우리가 가끔 접할 수 있는 게그 사람 인변이 들어가는 것이 거동이다. 거동, 의식한다, 의뢰할 때. 그 말 서문이 들어가면 의논한다. 그렇게 되겠죠. 국회할 때 의회, 그렇죠? 그리고 벌레총이 들어가면 개미를 뜻한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네. 자, 사람 인변이 들어간 거동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의식을 얘기한다. 무슨 행사할 때 의식, 또 의전이다. 그렇죠? 의례다. 예를 들어 가정 의례 준칙이다 할때 이런 것이 들어간다. 또 축의, 축하하는 의식을 얘기해서 축의라고 한다. 그때 돈을 낼때 축의금이다. 그렇죠? 뭐 결혼 축의금. 또 뜨들자가 들어간 축의도 있습니다. 이것은 축하하는 뜻이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구의, 혼천의라는 이제 천체를 얘기하는 기구들이 있습니다. 이때의는 뭐냐 하면 모형을 얘기한다. 지구와 같이 만든 본을 뜻으로 만든 모형을 지구의라고 한다. 혼천의도 마찬가지예요. 혼천은 이제 이 세상 우주를 얘기하죠. 혼천의 이것도 어떤 일종의 모형이다. 우리나라 돈만 원짜리에 보면 이것이 나오죠. 네. 내가 오늘 한중일 결리망의를 한번 보겠습니다. 같은 글자를 쓴다. 신자체는 별도로 없다. 간체자는 견자가 이렇게 변하죠. 의자는 상당히 많이 변했습니다. 그렇죠? 이것이 오를 의자다의 간체자다 이렇게 되죠. 네, 오늘 결리망의 네, 원래의 사자성어 왜 이런 말이 사자성어로 교수들이 뽑았을까? 네, 뭐 알든 말든 합니다. 네, 결리망의 반대라고 할수 있는 것이 결리사이다 이런 것을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